가면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는 작은 배가 해서 배가 점점 커져요. 내부에서 외부 뚫을 때는. 근데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는 점점 배가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 100m 들어가면 70m 만나고 바로 50m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100m 오다가도 싱크대 배관을 만나면 50mm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60배관 75mm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외부에서는 들어오면서 배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걸려서 안 빠집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예를 들어 이게 앨범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실내로 지금 쓸거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간혹 이렇게 걸려서 이게 후쿠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고 막 내시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들어갔는지 이렇게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피트랩이 있으면 이제 사장님이 아작 난 겁니다. 걸려버려서 안 빠진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점점 배관이 작아진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반대로 여기서 실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배관이 반대로 또 커집니다. 예, 이렇게 나간 쪽이 메인이 또 커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맞나요, 사장님? 보통 이렇게 위에 태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100mm에서 이 75호.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태우서 들어가. 지금 내려가 네 번까지 들어갔다는 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으로 건물에서 건물 그 슬라브층의 인입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 이렇게 많이 꺾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엉뚱한 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엘보 쓰고 엘보 쓴데는 홀대 부하가 받아서 안 빠져. 일단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살살 빼시면 돼요. 이걸 힘으로 빼려고 하면 또 안 빠집니다. 빼려서 빼려고 하면 살살 돌려가면서 달래가면서. 늘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때도 얘 때려 놓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셨잖아요, 드는 거. 살살살 돌려가면서. 얘가 어느 지점에 벽을 타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움직이면서 이렇게 태워야 됩니다. 뭔가 조금 뭔가 걸린 느낌이 나요. 예, 그럼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대기 건물이 뭐 일반 주택 아파트에 빌라 같으면 내 빌라 내가 좀 살짝 해준다 하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인분들 건물 있으면 그냥 이거는 내가 기술을 좀 상향시키나 생각하고 그냥 지인들 있으면 내가 좀 세척 좀 해줄게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장기법은 숙지가 안 돼. 제가 여기서 하나 보면은, 아무리 제가 일이 안 들어와도 저 같으면 세팅을 했으면 저거 기계 가만히 못 냅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돌려보고. 안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지인들 도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럼요. 지인들 건물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주택도 있을 거고. 그걸 가셔가지고 그냥 세척, 그냥 내가 오랜만에 내가 이런 장비가 있으니 내가 좀 세척 좀 해줄게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시경도 보고 배관 구조도 알아야 되고. 예. 이 장비는 답이 없으면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내 몸이 숙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돼야지. 그래서 가시자마자 장기 그냥 다시 물려봐야 됩니다. 물려갖고 여기 솔직히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아 여기 앨볼 거 하지만 다 땅속에 묻혀있고, 아니면 건물 내부에 다 뜯게 가려갖고 안 보이는데 이거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노출된 배관은 한번 구조를 보고 나서 뜯으면은 감이 와요. 아 이 거리면 이게고 이거. 근데 하지만 땅속이나 아니면 안 보이는 배관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리면서 노즐이 어느 부분에 안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곡관이 있구나. 그래서 딱 곡관팀 또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내 건물 내부로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하다가 뭐 세탁실 뚫고 들어가고 호스에 걸려갖고 안 빠지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다 초보 때 다 그렇게 다 경험을 하세요.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넣는 거야, 그냥. 예. 그러지 마시고, 넣으면서도 한 번씩 땡겨보고, 넣으면서도 땡겨보고. 예.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넣을 때 잘 들어가요. 근데 빠질 때 안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돌려보고 빼보고. 예. 그리고 뺄 때는 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엔진 정지 작업 정지만 누른 상태에서도 빼시면 돼요. 네. 뺄 때는 안 빠지면 딱 돌려서 빼요. 예. 보시면. 자,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이 힘 받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보시면. 지금 안 걸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 갔을 때 문제될 게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초보분들이 막 호수 걸림도 많이 하고 걸리기도 하고 막 배관도 깨지기도 하고 배관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아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내 몸에 되셔야 되는데 그래도 현장 가시면 잘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꼭 배관 안에 꼭 호수 노즐 넣는 상태에서 예, 엔진 시동 거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작업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명심하셔야 되고 예,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혼자 해보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오늘에도 올라가시면 내일부터라도 예, 이제 뭐 전화 연락해서 어느 집 어느 집 있으면 뭐 가서 혹시 해주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뭐 혹시 주위에 혹시 내가 필요할 일 있으면 네. 어, 나 좀 불러달라.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네. 이건 처음부터 네. 끄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나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컨트롤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감기 풀림이 없어지고 무조건 이걸 누르면 릴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호스로 이제 작업 시작되는 풀림에 누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모컨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가시면 조금 느리다 싶으면 속도 올려서 현장에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고 주로 이제 감을 때는 여기서 아마 많이 감을 쓰실 거예요. 리모컨보다는 왜냐면 이걸 닦아야 되거든. 그래서 벌레 갖다가 여기서 닦으면서 정렬하면서 그냥 감을 때 빨리 안 감거든요. 정렬하고 감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얘는 나중에 부싱이나 뭐 이런 거를 하나 껴놓으셔야 돼요. 노즐을 껴놓으셔도 되는데 노즐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요거 바닥에 절대 끌고 감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사 피치가 다 야마가 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노즐을 감아도 좋은데 얘가 이제 오다가 이 노즐이 풀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만 노즐 자체를 호스에다 장착해놓고 쓰시면 위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아니 우리 일반 배관부속 4분의 1 부싱 있잖아요. 예, 예. 부싱 같은 거 껴놓으시면 돼요. 아, 예. 예, 작업 끝나면 부싱 껴놓고 그래도 호수 감으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래야 얘가 나사산이 야마가 안 납니다. 왜냐면 얘가 야마 나면 호수를 잘로 다시 찝어야 돼요. 예, 앞쪽으로. 이거는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부 뿌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가운데다 놓으면은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혹시라도 내가 더 이상 얘를 작동을 안 뜰 것 같다 그러면 가운데다 놓으세요. 혹시 누구라도 누르게 되면 작동돼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혹여 내가 이러다가도 이걸 잘못 눌렀을 때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를 쓸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가운데다 놓고 하시면 되고 이제 모든 것은 딱 이게 불이 꺼지면 리모컨도 꺼지고 얘도 꺼지면 이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이제 또 하나 탱크에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항상 이제 물을 이제 일단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 이만큼 다니 있거든요. 네네. 물을 항상 이 정도로 항상 채워가 다니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펌프 에어거치입니다. 에어거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저는 현장을 꼭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세요. 예,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예, 물을 다 채워놓고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막 급하게 하신다고 물 다 차지도 않았는데 물을 받은 만큼 얘가 받는 양보다 얘가 나가는 양이 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물을 반을 꽉 채우고 작업을 하라고 해요. 그래도 급수 받으면서 작업하게 되면 물이 줄어들어요. 넘치진 않아요. 그건 이제 안 쓸 때는 넘치겠죠. 어차피 오버되면 나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물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있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는 노후돼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열이면 아홉은 다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다 부주의예요. 네, 가봐야 된다. 왜? 아니에요. 그 중에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진은 오일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저 펌프는요. 네. 펌프가 그 부하가 받을 때 언제 부하가 받냐면 물이 없을 때 부하를 받아요. 물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채워놓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떨어질 때 어떤 증상이 나냐? 갑자기 펌프에서 쇠갈리는 소리가 나요. 끄르륵 합니다. 그러면 바로 작업 정지를 누르셔야 돼요. 그렇게도 하거니와 얘가 물을 막 땡기다 보면 앞에서 물이 나오는 건 보이겠지만 들어갈 때는 힘으로 가잖아요. 얘가 한참 작업하다가 갑자기 노즐에 힘이 없어. 그럼 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 누르면 엔진을 끄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해 돌리는 거야. 그러면 펌프가 바로 나가버립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펌프는 절대 물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여유는 있잖아요. 네. 우리 현장 가서 뭐 준비하는 동안에 물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자마자 급속도 꽂아 오는 거야. 수도꼭 찾아가지고 네. 물 채우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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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먼저 채우세요. 물 먼저. 네. 다른 거 하기 전에 물 먼저 채우시고. 그렇죠. 매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비차는 한번 대놓고 나면 못 움직여요, 거의.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갔을 때 이 차가 더 이상 한번 고장해놓고 안 움직이게끔 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쳐다가 되는데 거기 또 앞에다 받쳐놓고 작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작업 동선 잘 보세요. 여기 막힌 지점이 어딘지를 다 먼저 보고, 맨홀이 여기 좀 막혔으면 최대한 이 맨홀과 가까이 차를 받치면 되잖아요. 뭘, 물론 어쩔 수 없이 멀리서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고압 부스들도 됐을 땐 다른 차들 다니지, 그, 다니는데 밟히지 않도록 그런 동선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업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차 잘못 받치면 작업하다 차 빼달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차 받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동선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일할 반경, 일할 동선, 이거를 가장 잘 잡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먼저 받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고압 세팅하는 거는 가장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침 처음 시동 걸 때는 네, 이제 항상 하루의 종료가 뭐냐면 이제 이 오프 끄시고 네. 이거 키 돌려놓으시고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 날 작업하시면 키 온 넣고 이거 전원 넣고 그리고 이거 온 넣고 리모컨 시동을 걸어도 되고 얘로 걸어도 돼요. 대신에 초코를 한번 땡겨주는 상태에서. 예, 요거 있죠. 요거 초코예요. 초코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카브레터에 공기가 들어가는 데를 막아버려요. 그럼 진공을 만들어갖고, 이 폭발을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초코를 닫으면, 저기가 이제. 진공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땡겨 상태는 악셀을 올려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시동 꺼지지. 그래서 시동이 걸렸으면, 얘가 밀어넣으면 돼요. 예, 딱 처음에 시동 걸렸잖아요. 처음에 예. 계속 초코를 당겨놓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시동이 꺼집니다. 왜냐면 공기구멍이 안 들어가니까. 예. 진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이 초코가 하는 일이. 그래서 아침에 냉간 시에는 한번 당겨주고, 그 다음에는 아마 그날 한번 작업하시면, 그 다음 현장 갔을 때 아마 시동 거시면 바로 걸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같이 이제 고압호스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놓고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시동 걸고, 거의 요거만 쓰실 거예요. 작업 시간 정지. 그리고 요거 패드가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좀 이게 좀 같은 용어라서 헷갈린다고 하셔갖고 이게 지금 제가 주문한 상태예요.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면 요거만 이런 거 빼갖고 가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는 배우셨죠? 아, 그냥 올리고 내린 거. 요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압력을 낮춘 것도 중요하니까. 왜냐면 동태 상태에서 빠지긴 하지만 내가 흡착을 좀 하면 빼고 싶다. 그럼 압력을 내려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충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곡관을, 직관을 당길 수 있어요. 근데 곡관은 거의 안 당겨져요.
비가. 이거 끄고 예 끄고 예 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먼저 이거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딱딱 소리 나가요 이렇게 딱딱 네 이것도 딱 예불 주는 공개하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냥 걸리지만 아침에는 토크로 한번 땡겨가 한번 걸고 다 밀어 넣으면 돼요 시동 아 이게 온이 되게 예 온이 확인하고 아, 여기, 부종 온이 예, 온이에요. 온이에요. 아, 부종 온이에요. 어디서, 네, 시동 온이에요. 예. 누르면, 한 번만 누르면, 이제, 릴레이 잡혀가지고,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 시동은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시동은 발레 예, 그렇죠. 예. 안 걸리잖아요. 바로 아까 있거든요.